안녕하십니까. 귀뚜라미 영어. 오늘은 영어의 2대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의 2대 장벽은 바로 발음과 어순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두 장벽의 실체와 극복 방안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음과 어순. 이두 장벽의 극복을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눈과 귀라는 입력 장치와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중앙 연산 장치, 그리고 입과 손이라는 출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언어 구사는 인간이 타고난 능력이고, 외국어라고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두 가지 장벽의 실체들을 좀더 살펴보겠는데요. 발음.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 이 장벽의 애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철자가 그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발음 기호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어의 강세가 있고, 문장 속에서는 또 문장의 중요도에 따라, 단어의 중요도에 따라 강세가 있고, 축약이 되고, 또 문장의 끝을 올리는 인토네이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에 없는 발음과 이런 서로 다른 발음 기호가 또 연결이 되면서 연음이 되면서 축약이 된다는 것. 유남생, 이게 누군가 이름이 아니고요. You know what I'm saying을 빨리 하면 크게 들리는 부분, 너무 빨라서 못 잡는 부분을 빼면 유남생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 배가 시키는 것은 우리말에 보다 빠른 속도에 있겠습니다. 어순이라는 또 하나의 장벽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순의 차이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우리의 어순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꾸로다, 반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들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앞에서 수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의 순서가 같죠. 예쁜 꽃, beautiful flower. 어순이 거꾸로라는 것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어렵게 만들어주고요. 문법이 있는데요. 조사가 없는 영어의 특징. 존댓말도 없고요. 그 대신 단어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설명하는 구절을 가져오는 것을 이끄는 전치사라는 것은 그 가져오는 단어의 앞에 있고요. 이것에 비해서 조사를 쓰는 우리는 원래 그 의미어의 뒤에 붙이게 되죠. 그래서 전치와 후치 이런 식의 또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수에 의해서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격변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변화. 아주 다채로운 문법상이 있고요. 단수 복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단수 복수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고, 동사의 형태가 바뀌고, 그 다음에 받는 대명사도 다르게 되죠. 그리고 전반적인 표현의 차이인데요. 영어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적은 부분에서 큰 부분으로 점층적으로 나아가는 데 비해 우리는 거꾸로 큰 그림에서 적은 것으로 들어오는 그런 순서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날짜의 표현도 일, 월, 연의 순서로 가는 게 영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 다음에 성이 나중에 오죠. 그래서 적은 데서 큰 곳으로, 그리고 한글은 큰 곳에서 적은 곳으로 들어온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구어, 즉 듣기,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어순은 언어의 4대 영역 모두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이 절벽을 터널을 뚫을 수도 없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요령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한 음을 파셔야 됩니다. 네, 발음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는 속도에 대한 적응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속도에 대한 적응을 하게 되면 웅얼웅얼 들리던 소음이 소리로 구별이 되고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을 알아가시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순의 극복은 결국 순서에 대한 적응이 되겠는데요. 순서라 하면 일종의 일방통행이죠. 처음에서 읽어서 쭉 지나가면서 다간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거꾸로 올라오는 유턴이 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 단위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의미 단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간다. 이것을 영어로 하게 되면 I go to school every day with friends가 되겠죠. 이것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나 간다, 애 학교, 마다 날, 함께 친구들. 이렇게 정보가 제시가 된다면 참 이해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우리말로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나 간다, 학교에 매일 친구들과 함께. 이런 형태대로 영어를 묶어보면 I go to school every day with friends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to school 이 의미 단위는 흔히 구를 형성해서 또 딴 데도 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끊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결국엔 끊지 않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면 늘수록 끊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결국에는 끊지 않고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 단위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예외로 인한 순서의 변경에도 대처가 가능한데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목적어가 길어지면 뒤로 뺄 수 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에 의해서 아래 문장은 Don't put off unti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이 문장은 목적어가 뒤로 빠졌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어순에 예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문법을 외우고 그 예외를 외우고 어떤 것이 왜 어떤 때 예외가 적용되고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많은 영문을 접함으로써 그것을 익혀가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문법은 하나의 법전, 하나의 백과사전, 요리책과 같이 활용을 하셔야지 그것을 다 마스터를 하고 내가 요리를 시작하겠다. 다 마스터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발음과 어순이라는 영어의 2대 장벽의 근원은 말의 속도와 사고방식입니다. 이 근원에 대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 방식대로 바꿀 수 없으니 내가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보의 소비가 있고 정보의 창출이 있습니다. 소비에서 시작해서 창출을 하게 되죠. 저자에서 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독자가 돼서 많은 책을 읽다가 습작도 해가면서 그래서 저자가 되듯이 소비에서 창출로 가셔야 되고요. 언어로 보면 듣기가 소비가 되겠죠. 그 창출은 말하기고 읽기가 소비가 되고 쓰기가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읽기를 시작하시면서 말하기, 쓰기 쪽으로 나아가시면 되고요. 듣기 하는 공부 재료와 읽기 하는 공부 재료를 따로 가져가고 서로서로 따로따로 가져가는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일석이조란 말씀을 듣기로 사용한 재료를 가지고 읽기에도 활용하고 말하기에도 활용하고 내가 읽는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읽기와 말하기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듣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일석이조가 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발음과 어순 이것이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는 방식, 내가 아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이 영어의 2대 장벽 이것을 극복을 좀 쉽게 해주는 마음가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나만 바보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누구에게나 어렵다. 하지만 가능하다. 예, 주변을 보십시오. 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입니다. 내가 게임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면 좋은데 둘 다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예, 자원 배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영어라는 것은 예, 다른 사고방식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예, 어떻게 접근하느냐. 수용하는 자세로, 오픈마인드로 이해를 하려고 접근을 하셔야 쉬워지죠. 예, 처음 만난 친구처럼 예, 아주 서먹서먹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주 반복적으로 만나서 익숙하고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영어와 친구가 되십시오. 공부 방법. 예, 아주 수많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세히 살펴보면 대동소이라 하죠. 예, 다른 것 같은데 아주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우물을 파듯이 한 방법을 가지고 계속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파라는 것은 아니고 파다 보면 이게 물이 나오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말라가는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가끔 확인해 가시면서 효과가 있다. 아, 여기가 맞는 곳이다. 그러면 한 우물을 파시면 결국에 같은 근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실 때는 공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 쉽게 만드셔야 되죠. 루틴화를 시켜서 바로 쉽게 언제 어디서나 영어로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지. 영어 공부하려면 책상을 펴고 책을 찾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쉽게 하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르는 주제에 그걸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거, 나의 전공 또는 취미, 재미있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셔야 쉬워집니다. 그 고르고 그렇게 루틴 하는 게그 자체가 공부는 아니지만 공부하는데 거부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란 결국에 무엇이냐? 내가 모르는 걸 해야 실력 향상이 따르는 거죠. 쉬운 거 잡지 마시고 어려워도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만드는 것은 공부하기 쉽게, 시작하기 쉽게 하는 거고 실제 공부할 때는 오래가 아니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단어는 학습이란 말이 있고요. 연습이란 말이 있고 습관화란 말이 있습니다. 이 습자는 여기서 보듯이 백주 대낮에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날지 못하다가 나는 과정. 그것은 순간입니다만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장거리 경주라고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지. 왜안 끝나지? 뭐다될 때가 됐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너무 힘이 들게 되십니다. 오늘은 발음과 어순, 영어의 이대장벽. 그 장벽에 임하는 자세와 장벽을 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로초를 찾는 진시황이 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한 우물을 파셔서 영어 실력의 향상에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